예전에 저희 가면 이게 이제 뭐 개인이 월 세비 낸 걸 가지고 농사 공사 단체다 보니까 이제 일정 부분은 저희 때문에 쓰기도 하지만 또 공사에 써야 되니까 안 써도 뭐라고 해요. 지금 왜 선생들이 야 공사 단체가 공사금으로 안 쓰고 어디다 쓰냐. 네. 근데 이제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자본이 많으면 그런데 이제 여러 군데라서 지금 올해도 지금 다섯 군데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눌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한 군데 정도로 많이는 못하고 이제 작년 이제 분양 말씀대로 작년에도 제가 이제 여기 기름 세이브링도 해줬는데 의외로 그 진짜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쪽에 모르겠습니다. 그 도움은 되는 건 아닌데 뭐 생태계를 한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받는 사람들은 좋아하죠. 받는 사람들은 필요한 거 사무자 동경진이 안 하셨다. 완전히 바꿔가지고 자전거만 하니까 둘째를 현상을 보였었잖아요. 이제 뭐 은퇴시에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만 버틸 때까지 버텨야 되겠지. 지나가서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지나가서 좀 들어보죠. 그전에는 제가 자꾸 들리고 동장님 되시고 더 어려워. 아유 됐어요. 그 내년에 일부 회장님입니다. 내년 7월부터 잘 연계하셔서 도움 좀 드리고 그러세요. 저희가 이제 대기년도가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말까지예요. 이제 보통 우리가 12월 말에 이제 대기년도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6월 말까지 대기년도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제가 6월 말까지 하는 거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이 친구가 이제 일부 회장이 이제 회장할 거예요. 이제 얼른 이제 결혼해서 뭐라고 또 그러니까 옆구리 찍으세요. 스크린에서 많이 이어드릴게요. 옆구리 찍으면 뭐 이 동네에서 장사했는데 뭐. 장모님과 차비가 나서. 네네. 아 차비. 네네. 계단을 봐서. 네. 어우 좀 세게 나가네. 오늘 그 중앙 라이언스 한기석 회장님을 모시고 잠깐 전달식 관련해서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한기석입니다. 오늘 그 창전동 동사무소에서 11시에 이제 전달식을 가졌는데요. 예. 이 전달식이 오늘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몇 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사단체이긴 하고요. 예. 중앙 라이언스 클럽인데 42년 됐습니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클럽이고요. 매년 이제 봉사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계속 몸으로 하는 뭐 집수리 봉사라든가 도배 이런 걸 했는데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그 핑계로 좀 물품 전달로 대신 하고 있습니다. 전달식은 지금 몇 번째인가요? 아, 오늘 이제 올해는 다섯 번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도 몇 번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제 오늘 보면 이제 방한복이 200만 원 상당인데, 예, 예. 하여튼 뭐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전달식을 할 때는 이제 그 우리 라이온스에서 어떤 회의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나요? 아, 예. 이게 저 봉사단체다 보니까 제 돈이 아니고 회의비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그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인주를 받아서 원래 이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정받아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창전동에 돈 사람은 창전동 동사무소에서 이제 배분을 해주나요? 아니면 동사무소 해줍니까? 예, 예. 그래. 아무튼 이게 좋은 일 많이 해주시는 우리 한기석 회장님과 또 회원 여러분들께 우리 이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